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나쁜 년인데, 그리고 내가 너네 이 책임지진 못하겠어. 네가 살고 싶으면 나 따라 뛰고, 아니면 네가 네 이모 불쌍하면 넌 남아. 나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네, 오랜만에 제가 또 게스트와 함께 돌아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놀쌤아의 구독자 여러분. 배가원니 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019년 3월에 졸업한 탈북민 솔로맘 김선녀라고 합니다. 김선녀. 여, 예. 오, 야,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선녀님. 네. 이름이 오늘 독특하네요. 선녀님, 나라님.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배가원 언니와 함께 탈북 스토리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함께 만나러 가시죠. 그러면 이제 탈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2년도 4월에 이제 첫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 4월에 첫 탈북을 해서 매매꾼한테 팔려갔다가 도망치고 잡히고 팔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2014년도에 잡혀나갔어요. 아야. 그래서 이제 아주 힘들게 이제 교화 생활도 하고 교화를 3년 먹었어요. 어쨌든 최근에 오셨잖아요. 네. 2019년에 오셨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또 잡혀나간 거예요? 14년도에? 14년도 잡혀나갔다가 네. 언제 또 다시 탈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 생활 마치고 이제 17년도 7월에 탈북을 다시 왔어요. 해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좀 있다가 중국에 1년 정도 있었어요. 아, 있으시다가 이제 19년도에 네. 헉, 그럼 하나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혹시 몇 개시나요? 253기입니다. 완전 와 갈수록 멀어지는 거 있죠. 아, 왜냐면 제가 197기거든요. 우와, 완전 직행, 그냥 따끈따끈한 직행이었거든요. 진짜 멀구나. 197기에 253기. 아, 그러면 또 궁금하네요. 그럼 북한에서는 그럼 어떤 삶을 살고 계셨어요? 되게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완전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그런 데서 살다가 와가지고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배고파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배고파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신 거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혹시? 제가 우리 부모님이 13살 때 아버지 어머니 이혼을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힘들게 살았어요. 아빠한테도 살고 엄마한테도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들 엄마들이 된 격인데 이부도 엄마한테도 살아보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지금도 아빠 둘 엄마 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살다가 아버지는 지금 소식을 모르고 엄마랑 동생은 간간히 연락하고 거기 계시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배고파서 혼자 탈북을 하신 건가요? 저희 네네. 이제 우리 집 족보에서는 제가 이제 붉은 길을 든 거, 아니 그냥 노란 길을 들었다고 봐야 돼요. 자본주의 길을. 네. 그러면 이제 나는 딱 가야겠다. 이제 근데 이제 뭔가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두고 올 때 그런 좀 심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탈북을 하면 어쨌든 영원히 다시 못 보는 거잖아요. 가족을. 처음에는 처음에 탈북할 때는 이제 부모랑 담을 쌓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서 돌격대 다니고 친구 집에 실지 발 붙일 자리가 없었어요. 잠 잘 자리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돌아서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씩 막 이렇게 자다가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탈북하다 보니까 부모들한테 미련이 없었어요. 미안한 감 하나도 없었어. 나만 내가 일단 내 목숨 일단 건지자. 나도 배고프고 힘들다 이렇게 해서 탈북을 했는데 이제 2016년도 잡혀나갔잖아요. 아 그쵸. 그때 그러니까 갈 곳이 예, 부모가 부모더라고요. 그쵸. 부모를 담을 쌓아가지고 일단 조사받을 때 그래서 부모 있는데 우리 부모 저 이렇게 관심이 없어 서 나는 그냥 일반인처럼 취급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회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엄마가 옷이랑 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억수로 엄마 끌어안고 억수로 울었군요. 그냥 진짜 죽을 죄를 짓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싫어해도 우리 부모만큼은 나를 그냥 계속 좋아해 주거든요. 아 그때 너무 그래가지고 일단 교화 생활 끝나고 집에 와갖고 엄마 보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엄마도 이제 이브 아빠랑 사는데 그렇게 편하게는 못 살거든요. 뭐 넉넉한 삶이 아니니까 엄마 나랑 그때는 한국 올 생각 없었고 중국도 중국 삶이 가서, 좋으니까 네, 중국 가서 엄마 그냥 나 곁에만 있어달라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제발 좀 내가 동생 버는 족족 동생 내보내겠으니까 엄마 동생 걱정하지 말고 나만 옆에만 있어달라고 같이 가자고 근데 죽어도 안 오시겠다 빨갱이인가요?
완전 빨갱이여가지고. 야, 저희 할머니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끝내는 못 데려왔어요. 아. 동생은 조금 얼루향이 있었는데 제가 데려오지 그랬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네네. 남자들이 발붙이가 되게 힘들잖아요. 아, 남동생이구나. 네, 여자 동생이면 데려왔었는데 남한에 올 생각이었으면 데려왔겠는데. 그렇죠. 남한에 와서도 네. 너무 잘 살고 계시니까 다들. 중국에서 내가 신분증도 없는데 동생까지 케어할 거는 안 되는 거죠. 아. 엄마는 여자니까 좀 괜찮은데 그래서 네네. 감당이 안 돼서 너는 그냥 있어. 내가 벌어서 내 보낼게. 근데 그냥. 지금이 또 올 의향이 동생이랑 부모님. 동생은 지금 요 전달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올 생각이 없어요. 결혼하셨구나. 에 둘씩이나 했어. 아유 그럼 못 오지. 차라리 이제 네. 누나가 잘 돼서 이제 그때 도와주거나 이러는 게 편하죠. 그 가족을 다 내려오자면 저 그 거짓 안 돼요. 서울역 나가셔야 될 수 있어요. 서울역 나가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잡혀갔다가 또 중국으로 와서 뭐 탈북할 마음이 굳이 없었을 것 같은데 왜 한국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어쩌다가? 이게 진짜 한국 올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중국에 장벽 쪽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조선족들도 많고 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참고. 언어상에서라든가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신분 하나 내놓고 오. 근데 이제 간간이 제가 이도백하라는 데 있었어요. 오. 백두산 관광지 올라가는데 아. 중국에서 백두산 올라가는 그 거기에 있었는데 그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오. 추우니까 여름에만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간간이 그 가이드를 했어요. 아. 예, 그런 가이드를 하다가 이제 한국 분들 만났어요. 근데 되게 친절하고 그래서 이제 있으면은 수고했다고 이렇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주고. 팁도 막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이렇게 주시는데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여기서 어찌 보면 고향 사람 만나는 이런 아, 느낌? 같은 한국말을 아니, 하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 가면 어떨까 이런 느낌 살짝 있었어요. 아. 근데 왜냐면 북한에 가족이 있으니까 남한에 온 거랑 중국에 있는 거랑 다르지, 다르잖아요 맞아요. 차원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루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또 그분이 그랬어요. 남한에 탈북민들이 와서 기차게 잘 사는데 왜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명함 하나 주시면서 한국에 오면은 자기가 네. 일자리 얻어주겠으니까 꼭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브로커를 모르니까 한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중국 돈 3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내주겠다고. 3만 원이면 얼마지?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5,600만 원. 네, 네. 그래가지고 나는 그 돈이 있으면 북한으로 가지 한국에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있는데 이제 이게 인터넷이 좋은 거예요. 네네네. 아, 잘 되어 있지. 예.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다가 이제 이제 북한에 돌격대 생활할 때 알았던 언니가 한국에 먼저 와 있었어요. 그 언니랑 어떻게 연결이 닿아가지고 그 언니가 오나 내가 브로커 소개시켜줄게. 너 돈 안 내. 국가에서 주는 돈 와갖고 네가 주면 돼 하는 거예요. 오 좋다. 그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나 갈래 언니.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냥 막 덤벙덤벙 준비해가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서 파는 그 지약 있잖아요. 그거 사갖고 신발 밑에 감춰가지고 이번엔 잡히면 안 나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일단 강남을 때는 해산 쪽으로 넘은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임신매매꾼들한테 팔려서 이제 인도하에 건넜으니까 강을 건넜는데 두 번째는 이제 임신매매꾼들한테 오면 또 팔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끼리 산타기를 해가지고 백두산 넘어왔어요. 그냥 걸어서요? 네, 예, 그러니까 한 주일을 걸어가지고 백두산 무인지경을 헤매서 내려왔어요. 장마철이잖아요. 어떻게 비와가지고? 장마철인데 또 심통이 하루 종일 밤쟁이 비가 와가지고 다 젖었어요. 다 젖고 불어가지고 신발이 발 불어가지고 신발이 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솔직히 소변 볼 때는 멋지도 않았어요. 그 바지 샀어요? 아, 그냥 바지 샀어요. 아, 이게 내려도 바지... 안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젖었고 내려도 안 가고 손도 막 까들어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을 헤매다 물걸 찾아가지고 물걸 따라 내려와가지고 겨우 되도록 내려와서 성공을 한 거죠. 탈북 과정 중에 그때 빼고는 좀 위험했던 순간은 없었어요? 뭐 잡힐 뻔하고 두 번째 탈북했을 때?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어를 중국에서 조금 살았으니까 적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백두산 쪽에 따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내가 아는 언니네 조카랑 그게 백두산에 가서 중국 쪽에 넘어가서 둘 죽을 따본 경험이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너네 북한에서 너네가 길하는 애에서 중국 땅만 넘어라. 아. 거기서부터 내가 할게. 그래서 윈윈 하자 이런 거예요. 좋다, 네. 그래서 네 명이 떠났는데 일단 철조망 넘는 건 성공을 했어요. 오. 근데 이제 그 길까지 내려와갖고 내려와서 이제 그 백두산 관광지 거기 되게 크거든요. 네네네. 그 산 속에 있는 거예요. 시내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버스가 엄청 많고 밤에 우리 도족 고양이처럼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카메라고 부리고 대낮처럼 밝잖아요. 이야.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시내로 내려가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버스 뒤에 숨다가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큰 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문 통과하면 되겠지 뭐. 그러고 우리 너희서 지금 숨었는데 갑자기 사람 전지불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 어떡해요. 너무 놀라서 우리 와다닥 숨었어요. 숨었는데 네 명이었는데 다 어른이 아니고 애가 하나 있었어요. 12살짜리 여자애가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딸을 못 두고 가겠다고 무조건 데려가겠다고 그치 엄마만 하면 당연하지 못 그래서 못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뛰어들어간 게 심통이 그 사람들이 기르는 군견 있잖아요. 큰 개들 물렸어요? 아니 물리진 않았어. 어이. 그 개들이 있는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걔들이 개가 막 지소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무서우니까 우리랑 같이 다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아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 잡히면 나는 이제 잡히면은 이제 다시 거지. 올 것도 없고 그래서 세 명이 한 가족이나 같았어요. 네네네. 이모랑 조카였고 나만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카랑 나랑 있었거든요. 딸은 엄마 찾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나쁜 년인데 나도 내 목숨이 귀한데 나는 이제 잡혀 나가면 나는 그냥 저 세상 가야 되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너네 이모까지 책임지진 못하겠어. 네가 살고 싶으면 나 따라 뛰고 아니면 네가 네 이모 불쌍하면 넌 남아. 네가 나를 어떻게 욕하든 상관없겠지만 나는 뛰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딱 동의해가지고 뛰어서 다시 산으로 뛰어들갔어요. 그래서 안 잡혔어요? 그래서 안 잡혔는데 그 가족은? 가족은 잡혔죠. 아 진짜로 잡혔어요? 네 잡혔어요. 잡혀 나갔어요. 훗날에 제가 이제 이더백화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백두산 가이드 할 때 올라가서 물어봤는데 그때 물어봤거든요. 엄마랑 딸 그렇게 해서 공안으로 넘겨가지고 넘겼다고. 아 근데 어쩔 수 없지. 어쩔 근데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 다 버리고 왔는데 그 삶을 선택했는데 여기서 또 잡히면 그 지옥의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잘 돼서 오히려 나중에 도와주는 게 낫지. 너무 미안한 게 제가 지금 생애 살면서 제일 미안했던 게 그때 순간. 그때 그 순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나도 살고 싶은데 그런 환경에 처하면.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배감 언니와 함께 이렇게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배감 언니의 그 꿈, 아들과 함께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 꿈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